자, 지금부터 이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순서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 수업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또 우리 여행의 계획을 한번 세워 봅시다. 자, 우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업무 파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것을 의뢰한 사람과 잘 협력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업무 파악 단계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기획서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산출물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업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현실의 업무를 뜯어내서 공중부양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자, 개념을 충분히 숙고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맞는 표로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을 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를 이상적으로 잘 그린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표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하는 일이고, 그때의 산출물은 이렇게 표를 생성할 수 있는 SQL 코드를 갖게 되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모델링이란 문제를 현실로부터 뜯어내서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컴퓨터라는 새로운 현실로 옮겨 담는 작업이구나. 이두 개의 세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잘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사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모델링 작업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나의 현실에 어울리는 모델링 기법을 각자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